예, 반갑습니다. 예.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예, 고향의 소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소리를 또 이어가시면서 봉사활동하시고 활동을 아주 참 멋있게 하고 계시는 박성욱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욱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박성욱님 저기 요즘 그 소리로 직장일 말고 소리로 봉사활동 다니실 정도면 그 대단한 일이시거든요. 우선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어떤 예. 일을 하시는지. 봉사활동을. 그 학교 다닐 때 예. 어려서 그 동네 그 지금은 장례식이니까 예. 전화하면은 응구해 가잖아요. 그런데 예. 그 저희들이 65년도, 70년도에는 돌아가시면 보통 5일장, 7일장 했잖아요. 예. 그거 보고 이제 돌아가시면 상여노름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다시렉이고 전라북도에서는 대우렉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예, 달라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 소리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배우려고 전라남도 진도 군립 극장까지 갔다 왔고 저 진도도 갔다 오고 영광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은 그 양반마저 부한 소리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살릴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구닥다리라고 등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없고 안타까운 게 그거라서 저 혼자 이제 혼자 연습을 했어요. 유튜브 깔아놓고 연습을 하고 옛날 핫 우리 전라북도 사투리는 핑경이라 그러고 경기도 표준어로 하면은 요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성우양 선생님 작곡한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요랑을 구입해다가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그거를 연습하는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두꾼이 있으면 양 12, 24명에다가 앞소리까지 하면 25명이에요. 근데 그걸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산에 가서 연습하고 해갖고 그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다 사라지고 배울 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만사라는 게 있어요. 만사. 명전 만사가 앞으로 나가고 그걸 그냥 집에서 욕먹고 맞아가면서 만사띠미로 그 날리고 다니고 어깨너머로 제가 소리를 배워가고 나름대로 그 편곡도 해보고 그랬어요. 지금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말하자면은 지금 지역에 사라지고 있는 상여 소리를 지금 찾아다니셨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하고 전라남도 지역 상여 소리를 예. 전승하고 계신 분을 직접 찾아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스스로 예. 독학을 하시고 예. 산에서 또 몰래 공부를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예. 이건 민속자료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소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증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 장례 소리 이건 우리 전통 소리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예. 상해 소리가요. 예. 근데 이 소리 자체가 마을이 점점 나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또 예. 젊은 사람들이 맥이 끊겨지니까 완전히 사라진 소리들이거든요. 예,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근데 경기도 쪽 상여 다르고 강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경상도 다르고 다. 상여 소리가 자체가. 예. 근데 전라도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이 조금 좀 남아있는 편이죠. 예. 예. 근데 그 소리를 예. 직접 그 부안 쪽 그 고향에서도 찾아보셨어요? 상여 소리라는 것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시골 가더라도 각 병원이 생겨서 장례식장으로 가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진도가 갖고 그 강병준 할아버지를 못 만나가지고 강준삼.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서 혼자 연습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부한 것을 더듬어서 가사를 적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즉흥적으로 가사를 전달을 해요. 근데 그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편곡까지 해보셨다는 예, 얘기구나 이제. 예, 예. 오늘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상여소리로 간 셈인데.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박성욱님이 찾았던 그 상여소리는 이따가 저희들이 잠깐 또 한번 청해서 예, 예. 듣는 그런 자리 좀 갖겠습니다. 그런데 예. 직접 우리 소리를 찾아다니는 게 상여소리 말고는 또 어떤 소리를 찾아다녀 보셨어요 또? 아
65년도에 제가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때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그 옛날 그 누나들이나 어머니들이 밭을 매면은 심심하니까 듣고 즐길 만한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라디오를 갖다 놓고 그걸 이미자 선생님 동백아 같이 들은 밭을 메고 그랬어요. 그전에 저희들 책보들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거기서 잠깐 눈 타령이 나왔어요. 눈. 예. 근데 지금 국악방송을 들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걸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자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기억나는 대로 가사를 뿌린트 해가지고 또 연습을 했어요. 그 눈타령이라는 걸 어떻게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지금. 예. 1절만. 예. 예. 이제 시작할게요. 예. 눈이 오네 눈이 오네 한방 눈이 내리네 한방 눈을 받아가지고 눈사람 만들세 각시방 영창가에 수정고 들음을 따라가세 눈사람 하얀 눈사람 눈사라기를 받아가지고서 눈사람 만둘세 이게 이제 맞아요. 예, 그게 옛날 그게 거거든요. 예전에 예. 예, 그 노래를 들었다는 얘기네. 오래된 노래네. 예. 그게 이제 12년대 예. 그때도 아마 그런 정도 듣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12년이었는데 아, 아무튼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을 우리 박성웅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렇게 가져가지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체록을 하고 그게 예전에 민속학자들이나 국악학자들이 했던 그 체록 예, 또 채집하러 다니는 그런 그 필드 작업들을 했거든요. 예전에도 예, 예. 충청도로 간다, 예, 예. 진도로 간다, 어디로 간다 막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고향 쪽에서 소리 찾기 하고 그러다가 예. 나중에 이제 상해 소리 얘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 그거 말고 이제 또 그 평소에 즐겨서 찾고 그랬던 소리는 어떤 소리를 좋아했어요? 그럼 저 부안에 특히 그 사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유일하게 서림공원이라 그러죠. 거기를 일부러 내가 찾아갔는데 맥이 다 끊기고 없어요. 예. 그 소리를 찾으려고 제가 한 아무도 몰래 혼자 네. 그 부안에 가서 열흘을 있다 왔어요. 아. 여관 잡아놓고 그래갖고 뭐 부안이 12개 면인데 네. 거기까지 혼자 구석구석 다녔어요.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그냥 왔어요. 부안에 그렇게 오래된 그런 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예. 그 개화도까지 갔었어요. 제일 끝 개화도 저기 뭐야 백산면 상서, 줄포면, 고부면이는 다 찾아다녔는데 이미 다 고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죠. 예. 지금 그 전에 그 뭐 방송국에서 체록했던 그 사라진 우리 옛소리들, 그 예. 농요소리 그 예. 이제 그 음반으로 돼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 부안 소리가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을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나중에 제가 자료를 그걸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옆에서 보기에. 네. 내가 좀 저 소리는 흉내 좀 내보고 싶다 하면 흉내를 잘 내시는 분 같아. 그냥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시고. 예, 노력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명창이나 직접 가서 배우고 그런 경험은 좀 있으셨어요? 어때요? 아. 소리꾼들 찾아다니면서 배워본 경험은 좀 있었던가요? 예, 저 전라남도 영광. 아. 홍진 선생님한테 그 구음. 어허. 구음을 배우려고. 근데 안타까운 게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음을 잘한다고 해서 안성까지 가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세상에. 민속촌에 가면 정인삼 단장님을 찾아갔는데 그 양반이 워낙 바빠서 못 만났는데 안성에 그 양반이 지금 고인이 됐는데 안성에 그 김용갑 할아버지 아. 어려서부터 깽가리 대가 근데 그분이한테 약간 입소리로 좀 하고 홍옥신 선생님 생전에 잠깐 가서 뵙고 여기서 이제 그 뵙고서 그 양반 육성을 내가 그 집에다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구음을 세상에 그래갖고 그러니까. 흉내를 내가 좀 내봤어요. 재주가 많으시네. 보통 재주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박성훈님 같은 이런 분은 이제 국악 연구하고 예, 예. 또 편곡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옆에서
새로 가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아, 직장 쪽 일은 어느 쪽 분야 일을 좀 하십니까? 지금 일을 하시는 일은? 예, 관광 분야가. 쪽에 일하고 있어요. 관광이에요? 예. 아, 그러시군요. 아, 세상에. 그러면 좀 그 이제 전국에 관광지 출입하고 하는 일들이 좀 많겠네요. 예. 직접 예. 가십니까? 아니면은 그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쪽이신가요? 해설사를 좀 하다가 아, 예. 접고 예. 안내 쪽으로 갑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예. 해설사 잠깐 했었어요. 제가.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참 역시나 그 이제 우리 국악 해설사도 나중에 하셔도 좋겠어요. 예?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 유명했던 명창이 누구고 어디서 살고 누구한테 배우고 어떤 노래가 유명하고 예? 그런 얘기 하셔도 좋고 그런 것도 스토리를 미리 좀 짜 보세요 그렇게요. 이제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장례 소리 얘기 아까 나오고 이제 그 향토의 소리를 찾아다니는 얘기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제가 처음에 그 질문 드렸던 게 네. 봉사활동 다니신다는 얘기였었어요. 예예. 예. 예, 봉사활동 다니면서 우리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장례 소리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요즘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세요? 저 독거노인 아. 즉 말하자면 자식은 있어도 부모들이 숨겨요. 그런데 천주교 재단, 그다음 불교 재단은 좀 덜 들어와요 봉사가. 그래서 이제 천주교 재단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보통은 이제 50명에서부터 100명 그 노인분들이 있는 데 가서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시간 좀 내가지고. 이 또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독거노인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큰 문제고. 예, 예. 이제 홀로 세상을 마감하셔서 그걸 그 마감하신 분을 별세하신 지 2주 또는 한 달이 돼서야 발견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예, 예, 예. 기사화되고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웃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살아요. 예. 바로 이웃인데도요. 예, 예, 예. 근데 독거노인 찾아다니시는 일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기관하고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나요? 아, 처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선배 형님이 그 각 서울로 말하자면 구에 가면은 여성복지센터가 있어요. 여성복지센터. 거기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자네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써먹으라 그래서 부천의 부병원에 그 재활센터 거기 가서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별에서 입을 통해가지고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매진을 하다 보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죠. 집에다가 돈은 갖다 줘야 되는데 솔직히 만약에 공과금을 못 내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네. 이거는 아니고 내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털어버리고 봉사한답시고 나가버리면 가정생활 엉망이 되는데 이건 아니고 내가 수입원이 있어야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럼요. 하다못해 뭐 노인 양반들 남행가비로 데리고 그럼, 오는 것이지 그럼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을 했어요. 제가 지금은.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럴 당연히요. 예. 우리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도 있고 물론 예. 지역마다 거기에 대한 예. 지원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예. 거기 빈자리가 빈 틈새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예, 엄청나죠. 너무 많이 보이죠. 많은 예.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예, 예. 거기에 손길이 다 못 미치고 발길이 못 미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 우리 박성웅님 같은 분이 찾아다니면서 또 예. 위로해드리고 예. 돌봐드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예. 또 소리 봉사까지 하시잖아요. 예, 예. 소리는 주로 어떤 소리를 좀 들려드리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지금으로 막 늘어지는 노래랄까 그럼 노인 양반들도 그걸 싫어해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좀 경쾌한 거. 그래서 세상에. 제가 연습을 그 남인수 선생님 그 흘러간 노래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그거 하고 이미자 선생님 거 하고 조미미 선생님 거만 세 개 장르를 갖고 이제 뭐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성격이 뭐.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짜게 먹는 분 있고 싱겁게 있듯이 거기에 맞춰드려요 제가. 그럼 이제 반응이 좋으면 이걸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걸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해드리죠. 돌아가면서. 우리 박성님이 참 보살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정말 그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발걸음을 아끼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그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우리가 늙어가는 건데 예. 예.
그러면 우리 거기서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해소를 해야 될 때도 있던가요? 예, 그 어떤 경우였냐면 천주교에서 네. 우리 이런 뭐 불교 이런 데는 안 그런데 천주교에서 안 한다고 지창수시라고 있어요. 네. 그 경기창인데 그거를 싱거워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잠깐 2분 정도 해줬어요.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길게 가면 안 되니까 1, 2분 정도로 합시다. 그래야 이게 짧게 해야 아, 지루하지 않지. 좋다고 길게 해버리면은 지루하고 잔다 사람이. 그래서 절대 1, 2분만 합시다. 그래갖고 짧게 짧게 해드렸어요. 현장에서 하셨던 그 1, 2분을 여기서 잠깐만 좀 해주세요 한번. 그리고 예, 네, 우리 박성민입니다. 그럼 부한 소리로 잠깐 예, 해야 돼. 예, 상해 소리입니다 지금. 예, 예. 예. 하나. 모사 하나 모사 괴로울 자 당분 여러분 앞소리가 끝나거든 설설 상여체를 울러남해 보세 어인호 어인호 어하 어이호 오리 이게 이제 짧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같이 네. 신청해야 돼. 한 5분은 들어야 돼 지금. 네, 그 장단도 바뀌는 그 장단이 있잖아요. 또 좀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이제 예, 남도 넘어가는 소리로. 예, 남도에서 공부할 적에는 남도 예. 소리는 좀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고 그래도 되는데 전라북도 오리지널 전통 소리는 그대로 와요. 그 막 높낮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문 밖에 나가서 하직 인사할 때 전라남도는 제왕산 가시자고 하직이로구나 이게 전라남도 방인데 부안은 앉아 3년 누워 3년 십수년이 간다 한들 병든 날과 잠든 날 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인호 어인호 어이호네 이게 이제 부안 소리예요. 야, 오늘 정말 제가 지금 그 또 청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네. 우리 박성웅님 어떠세요? 지금 이제 봉사도 하시고 우리 소리 찾기도 하시고 예, 예. 생업으로 해설사로도 하시고 예. 하실 일이 너무 많고 재주도 많으신 분이 나이는 또 들어가실 거고 예, 예.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그래? 저는 이제 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애들 다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내 인생을 살란다. 지금은 눈치 코치 없다. 왜냐면 애들이 반명해 주는 거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살면 우리 선배들 뒤 쫓아가니까 20, 30년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 내 몸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몸을 써먹어야 된다. 내 육신을. 그래서 아까 여기 방문했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저 북이 있었어요. 이 다이아고. 이걸 살려고 불교 만물상을 빼꾼대로 돌아다녔어요. 경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튼간 우리 박성님 지금 이제 내 삶을 내 몸이 예. 내 몸이 그 건강하고 예. 내 몸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예. 내가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걸 일을 하면서 또 예. 그런 근데 이제 그 여정 중에서 나도 즐겁고 주변 사람도 의미 있고 즐겁고 예.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예, 예. 소리법을 나누는 일인데 예, 예. 아무래도 우리 박성님은 소리법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나누실래요 앞으로 이제?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줍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접근을 하면 선생님도 아직 처음에 마이크 대고 인터뷰 하려면 다 도망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여려갖고서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면 경로당을 가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뭘 사들고 가요. 삼도 와서 뭘 해봐야 만 원도 안 가요. 그거 두 박스, 음료수 한 박스. 어른들이 소주를 마시는 분이 있고 막걸리 마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10만 원 가지면 남아요. 그럼 막걸리, 맥주, 소주를 가지고 골라서 드시라고 그래놓고 어느 정도 흥이 많은 민족이라 재미는 자신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놓으라 그래요.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 세게도 치지 말고 아니 빨리 치지 말고 느리게 치고 중간 박수를 쳐라. 거기서 징을 가져가요. 그러면 거 구음을 해요. 즉석에서. 그래갖고 이걸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참 뭐. 그러니까 그 박수로 유도를 해요. 제가. 현장을 얼마나 많이 다니셨으면은 이런 그 비결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마음 고생도 하시고 그 물 한 통과 또는 술 몇 병과 이런 거 이게 쉽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야, 앞으로도 이제 우리 박성욱님 그런 마음으로 또 외로우신 분들 찾아가시면서 또 우리 서로도 좀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렇게 지내실 생각이신지요? 예, 저는 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오늘 전통사랑 이웃사촌에 모신 우리 박성욱님 우리 소리 찾아오신 얘기 아주 멋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찾으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함께 즐겁게 소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떠이나 떠지 따다따다따다이다 떠다이떼 떠다다떠다떠다떠다떠다 천이 뭐하다더니 곧내 안찬이 풍망이로구나 오이로 오이로 오오하오이호니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여보게 친구네들 나는 못다 살고 가지만은 자네들은 내 대신 우병장수 허시게나 어인호 오인호 오오하 오이호니
제왕산 가시자고 하지기로 오구나. 오늘 가신 금일망제 살다 죽고 못다 죽고 못다 살고 못 먹고 가신 것이 절퉁어다. 어인호 어인호 어하의 어이호니. 예, 마지막에